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바울의 동역자가 한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낸 게 아니고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자기가 직접 듣고 어떠한지 자기가 좀 평안해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싶은 겁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디모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서로 사역을 할때 동역자가 되는 우선순위가 뭔가? 거기, 그거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절에 뜻을 같이 하여. 우리는 서로 동역을 할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판단력, 관계력, 친화력, 재력, 자본, 명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딱한 명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선정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가 학일교회 성도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바울과 디모데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바울이 되고 저도 디모데가 되어야 되고, 우리 학일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어야 되고.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 또는 환경적인 문제, 판단,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재능, 달란트가 우리를 묶어주는 게 아니라 뜻을 같이 하여.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디모데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20절에 뜻을 같이 하여. 이거 한절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이 매우 특이합니다.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이게 20절과 연관돼서 읽어야 됩니다. 20절 아까 읽은 구절인데,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그러니까 디모데 외에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 외에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아니라라고 바울이 판단하는데, 그 이유가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믿을 수 없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기 일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을 보내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미 믿을 수 있는 디모데와 자기 일을 생각하는 이 그룹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아예 이 편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 빌립보 교회 같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같은 멤버십인데 자기를 구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하는 자기 일이 뭐였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많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좋은 것만 따랐습니다. 좋은 게 뭐냐?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부흥하고요. 많은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소위 자기가 봤던 리더인 바울이 아니라 이건 겁니다. 교회는 세워졌고 무언가 대단한 카리스마,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리더십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으로 뒀는데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능력치의 목사님이 아닌가 봐. 감옥에 가네? 힘이 없네? 또 우리가 기대했던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능력이 아닌가 봐. 감옥에 가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리더십을 구해야지 하고 바꿔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리더십을 바꿔버리는 그 심정적 변화가 자기 일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 일이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행동이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에게 반대하는 대적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뜻이 같지도 않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은 힘 빠졌네 하고 리더십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라고 21절 하반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의 일처럼 가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꿈을 교회에다 투사해서 이루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의 일을 구했다면 바울을 버릴 게 아니라 어저께 묵상한 것처럼 자기의 삶을 관제로 희생제물로 희생제물이 사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 제물이지. 고난에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바울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리더십이 없다라고 갈아치우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가려고 하는 행동이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 교회를 탄탄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눈에는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생각의 구분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일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구한다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의 성장을 생각한 사람은 본인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볼 땐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같이 있었던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까지 3절 읽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여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바울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려운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만 바라는 사람은 바울의 리더십을 체인지 그리고 능력 있는 더 리더를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석한 것은 여러분 저랑 오래 같이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 주장이 아니라 장로교의 정통으로 되어 있는 성서주석 100주년 기념 표준주석에 나와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멸시라기보다는 등한시 여기고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빛난 영광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대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고통의 통로를 잘 지나가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